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모하비. 스펙 좋아, 가격 좋아, 성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차 중에 어떤 떨림이나 이상 증상은 느껴지지 않네요. 그런데 차량은 구입해서 세워두실 거 아니잖아요. 운행을 해봐야 됩니다. 운행을 통한 주행 성능 상태 확인이 필요하겠죠. 달려보겠습니다. 자, 옵션이 아주 좋습니다. KV300 3.0이라 모하비가 진짜 힘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옵션 또한 좋다. 저도 이제 SUV 차량이 여러 대 있는데 연식이 매우 오래된 프레임 바디 모델들이에요. 노후경유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2014년형 모하비는 이제 노후경유 차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관계가 없겠죠. 주행 성능 상태 확인하고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으면서 가격도 말씀드릴게요. 자,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매우 깔끔하고요. 옵션이 많네. 빈대가 없네. 옵션이 풀옵션 같은데. 일단 실내가 매우 넓고 출력도 매우 좋죠.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 항상 이제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2열 승차감이 안 좋다 뭐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차가 그러니까. 친구 차량이 모하비가 있어서 2열에 타본 적이 많지만 뭐 승차감 안 좋다 뭐 이렇게 느낀 적은 없는데, 저도 승차감에 한 예민하거든요. 프레임 바디 특성이라 뭐 승차감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프레임 바디라고 뭐 승차감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제 갤러포도 승차감이 매우 좋습니다. 차량 차이인 것 같아요. 차량 특성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모하비로 다시 돌아와서 옵션이 뭐 빈대가 없어요. 이제 옵션 안 들어간 거 있으면 배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 다 차 있는데 글씨나 이런 모양들이 다 꽉 찼어요. 아주 풀옵션. 정차 시에도 정숙합니다. 상시 4륜 구동, 4륜 하이랑 로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따 담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에어쇼바, 핸들 열선, VDC, 언덕 밀림, 방지 장치, 메모리 시트, 냉풍 시트, 좌우 다 들어가 있고 실내 상태 쾌적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이야. Run. 왜 차선 변경이... 앞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다시 테스트. 모하비 승차감이 약간 이렇게 놓으면 안 좋은 곳에서 퉁퉁대는 맛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완충작용을 충분히 해요. 그리고 이제 뒤쪽 리어는 또 이제 에어쇼바가 들어가는데 좀 뭐 승차감 나쁘다 뭐 이런 거 모르겠는데 괜찮은데, 얘만의 그 딱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모하비에서 이제 하부 무너지거나 그런 애들이 이제 승차감이 또 확 바뀌죠. 하부 살아있는 녀석입니다. 엔진 미션 매우 우수하고 실내 상태 매우 좋고요. 얘는 진짜 오늘 스펙, 성능, 가격 매우 좋은 녀석이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주행거리 10만 5천, 2014년 성능 점검 상태 완전 무사고 성능 올 양호. 가격 뭐 가격 뭐 어차피 저희 편집자가 밑에 벌써 넣었을 텐데. 자, 주행거리 10만 5천 1,950입니다. 1,950. 이거 뭐 릴레이 나갔나 보다. 전구 나갔나? 뭐 이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 깜빡이가 속도가 빠르네요. 별거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일단 달려보자. 달려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Run. 진짜 모하비 잘 나가. 모하비 진짜 출력 대단합니다. 엔진 출력 좋고 미션 변속 좋고 다 좋네. 급가속, 급브레이킹. 자, 시운전 하실 때 좀 터프하게 시운전 하셔도 돼요. 그래야 이 차량의 현재 상태의 확인을 더욱 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저 RPM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고 RPM 치고 나면 저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속 테스트를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저속 구간은 뭐 시운전 하면 당연히 저속부터 테스트를 하니까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고속 테스트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고속 테스트는 무조건 해보셔야 됩니다. 냉풍 시트도 작동 확실히 되네요. 시원해. 바로 시원해. 허리에 이 파스 싹 바르는 느낌 바로 납니다. 근데 진짜 아까운 차들이 너무 많아요. 국산 SUV 차량들 중에 저렴하고 진짜 성능 좋은 차량들이 매우 많은데, 야, 이 노후경유 문제 때문에 매입하기도 뭐하고 판매하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자, 단연 가성비로 치자면 저는 테라칸 진짜 재미나게 운행했었거든요. 오프로드 세팅하고 바디업하고 35인치 타이어 받고 휠 튜닝하고 진짜 재미나게 놀았거든요. 락도 달고. 자, 또 요철 구간 하나. 자, 세게 한번 넘어 보시고요.
자, 이번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넘어보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시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 증상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좋다 안 좋다를 더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동스펙 동차종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주행 테스트는 충분히 했고 차량 성능 진짜 좋습니다. 자, 제가 국산 SUV 차량들을 많이 타봤지만 지금 모하비 실내 진짜 너무 넓고 좋은 것 같아요. 옵션도 좋고 진짜 캠핑용으로는 2천만 원대, 얘는 이제 천 거의 후반대 끝인데 천 초반대 모하비 차량들도 많거든요. 캠핑용 차량으로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오지 캠핑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밟아. 말이 없네. 외부 온도가 31도야? 오늘 덥긴 더웠는데. 그래서 차량 실내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아 좋네요. 냉풍 시트가 없어도 크게 무리는 없지만 있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땀 안 차서 아 진짜 좋아요. 제 X5에는 냉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X5 진짜 가성비 좋은 차량인데 옵션이 조금 약하죠. 연비는 뭐 얘랑 비슷할 테고 연비는 시내에 거의 한 8, 9 고속에서 한 14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X5 이야기입니다. 얘도 비슷할 것 같은데 공인 연비 표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모하비는 에어컨 바람이 콘솔 안으로 나와서 냉장고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시원한 바람 나온다. 안 쓸 때는 막아놓는다. 저는 X5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모하비가 끌리지는 않는데 괜찮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 차량? 네. 모하비는 그런 차량 같아요. 베라크루즈도 괜찮은 차량인데 이제 베라크루즈는 디자인이 좀 베라크루즈가 또 상당한 팬십이 있어서 매우 판매가 잘 되는 인기 차량입니다. 안 닿겠지? 오씨 닿을 것 같은데? 오 저 쇼바를 올려놨다가 내려놓길 잘했어요. 올렸으면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내장재 잡소리 조금 나고 자 하부 상태는 살아있어요. 이제 달그닥거리는 소리는 나지만 이 요철 구간에서 충격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잡아주고 있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이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모하비 차량이에요. 아주 똘똘한 녀석이에요. 스펙 좋고 성능 좋고 가격 또한 좋습니다. 2014년형 모하비 KV300 4륜 구동이고요. 성능 점검 상태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차량이에요. 제가 잠깐 캐치했지만 외관 상태도 매우 좋고요. 실내 상태 또한 매우 좋습니다. 가격 좋고 스펙 좋고 얘는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은 차량 같아요. 모하비 차량 관심 있었던 분들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 초반대에 모하비 차량을 보셨던 분들도 천 후반대지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만큼 장점이 매우 많은 녀석이에요.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드릴게요. 자, 외관 상태 그냥 딱 봐도 좋습니다. 헤드라이트 상태, 그릴 상태, 앞 범퍼 상태, 하단 상태 진짜 매우 좋고요. 필터의 상태도 매우 좋고 타이어 트레이드가 매우 많이 남아있어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뒤타이어는 야 이거 그냥 얘네 신품급인데? 신품급으로 보셔도 됩니다. 낮게 잡아도 80% 이상들. 중고차 구입하시고선 소모품 교환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가장 비용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타이어죠. 금호 크루젠 껴있네요. 자 외관 상태 중고차 구입하실 때 외관 상태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셨을 때 디테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어떤 기스 하나만으로 아예 안 볼래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보면 답답해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걸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자세히 보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백미러 하나가 좀 파손이 됐다. 근데 다른 게 좋은 게 많다. 충분히 그 백미러 교환 비용을 구입하시는 분이 감수하고 구입하셔도 되거든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보다 패스하시는 분들을 볼 때 조금 안타까워요. 자, 차량은 전체적인 평점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외관 상태 이렇고요. 자, 디테일. 자, 요런 데는 기스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도 관리를 잘 하셨어. 뭐 이런 캠핑을 다니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지 캠핑 다니고 그러면 요런 데 이제 잔기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운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신 차량 같아요. 제가 먼저 확인을 했지만 뒤쪽 수납 공간도 매우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수납을 뭐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 크게 돌고 있어. 자, 외관 상태 진짜 훌륭합니다. 자, 천장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봐도 천장 상태는 영상으로 찍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트렁크부터. 자, 전동 트렁크는 아니에요. 자, 딱 봐도 7인승이죠 트렁크 적재함 매우 깔끔하죠. 적재를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새거 짠. 모아비 이 스펙, 이 상태, 이 가격 사실 구하기 되게 힘드시거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아비 천 초반대 보셨던 분들도 금액적으로 조금 무리하더라도 이 차량 관심 있게 봐주세요. 팔리면 없습니다. 장난 아닌데. 자, 오늘은 뒤쪽부터 가볼게요. 2열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열선 시트 스위치 2열 시트 상태. 자, 이렇습니다. 2열에서 바라본 전면부 모습입니다. 자, 실내 천장재 뭐 담뱃방 이런 거 전혀 없고 오염된 데도 없고 진짜 매우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셨어요. 자, 운전석 도어 메모리 시트 스위치 윈도우 관련 스위치. 자, 보세요. 이제 운전석 쪽이 사용감이 가장 많다 보니까 이런 손잡이 잡는 부위 회짐이나 사용감이 많은데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관리를 그만큼 잘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회짐은 있다. 자, 여기 회짐은 있습니다.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6개 사이드 에어백은 앞에만 들어가네요. 8개 10개 에어백은 육안상으로 확인되는 건 10개. 아까 전에 제가 운행하면서 설명드렸던 옵션들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VDC 언덕 밀림 방지 장치 핸들 열선 에어 쇼바 높낮이 조절 여기 보시면 상시 4륜이에요 오토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4륜 하이 4륜 로우 상황에 따라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수납 공간 컵홀더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쪽 보면 주유구 캐치 전동 핸들. 자, 핸들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우드 핸들 조합. 자, 일단 시동 걸어볼게요. 자, 주행거리 105,899km 하이패스 일체 룸밀러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썬루프 썬루프 작동 매우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송풍구 4구 내비게이션 공조기 관련 스위치 수납공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납공간 그런데 여기는 자 여기도 수납공간 잿더리 뭐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수납공간도 사용하시면서 요즘 이제 무선 충전기가 2만원 위아래 판매가 돼요. 저는 거의 13,000원 15,000원대 구입을 하는데 해외 배송이에요. 그런 거 구입하셔서 여기다 설치하셔서 무선 충전 패드로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냉풍 열선 시트 제가 다 작동해 봤습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 주차 센서 그리고 억스 단자 아이팟 단자 확인되고요. 자, 콘솔은 2단. 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나와요. 에어컨 쓰셨을 때. 그러면 이제 냉장고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뭐 히터 틀었을 때는 온장고 기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콘솔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운전석 가죽 시트 해짐이 조금 아쉽지만 실내 상태 진짜 매우 깔끔합니다. 이 내장재 관리 못한 차량들은 뒤에 보면 진짜 기스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사실 그런 차량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훌륭한 차량들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아비 관심 있었던 분들은 잡으셔야 돼요. 자, 조수석 시트 상태. 근데 향기가 나요, 차에서. 향기가 숨겨놨나 방향제를? 근데 향기가 좋은 향기가 묻어나 있어요, 차량에. 자, 이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아비 차량 어떠셨어요? 장점이 매우 많은 녀석. 괜찮다 판단되시면 이 녀석은 진짜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형 세단 에쿠스 제네시스 EQ 이제 기다리시는 구독자분들이 매우 많으세요. 근데 이제 준비해서 올리려고 하면 방문 주신 구독자분께서 또 구입을 해 가셔서 올리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판매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영상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전화로 문의 주세요. 좋은 차량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카페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차량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razy about you. I'm a fit sometimes.